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팔복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차원이 약간 다른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복이구나 알았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연이어서 또한 율법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율법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주었습니다. 약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에요. 1446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에서 막 풀려난 그런 상태죠. 그러니까 이제 금방 노예 생활을 하던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세워져야 되는데 이들을 규범할 율법을 줘야 되겠다 해서 이거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이거는 이렇게 하라, 저거는 저렇게 하지 말라, 이런 가장 기본 지침을 이제 백성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을 중심으로 살아왔지만, 예수님이 오실 당시는 그로부터 천 몇백 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을 그 당시의 시대 상황과 예수님이 계시는 그 시대 상황이 달라졌어요. 사람들이 율법을 모르는 게 아니라 이 율법을 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지켰는데, 이제 율법의 근본 정신을 잊어버리고 율법의 행위에 매여서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새 교훈을 주셨어요. 오늘 저기 마태복음 5장에.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저런 교훈을 새롭게 주신 걸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야, 그럼 과거에 모세의 율법은 필요 없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죠? 그럼 그건 아예 버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새 교훈을 가지고, 율법을 삼아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키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온전하게 하려 함이라. 완전하게 하려 한다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율법, 구약의 율법을 버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기에 버릴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새 교훈을 주시는 것은 이런 정치적 상황, 시대적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주시는 율법의 내용이, 주시는 교훈의 내용이 확대되었고, 또한 조금 내면화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실례를 들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자,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하나 자세히 보겠습니다. 21절에 보시면은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자, 옛 사람에게 말한 게 이게 뭐냐면은 구약의 율법을 얘기합니다. 구약 모세에게 주신 율법에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우리 들었잖아요, 그죠? 구약에. 그런데 자, 22절에 보시면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제목이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하는 말이 있다 들으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새 교훈이 있다 들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그 뒤에 말씀은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인데요, 그걸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형제에게, 이 형제는 믿는 사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불신자까지도 해당이 됩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 이 노하는 자는 어떤 자죠? 분노, 화내는 자예요. 분노하는 자예요.
악의적인 감정을 가지고 상대방을 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분노하는 자도 있고요. 자신의 욕심과 이기심 때문에 이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하는 자도 이 노하는 자입니다. 이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여기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살인하는 죄에 해당하는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말씀만 잠깐 보면 21절에는 구약 율법에는 살인하는 자가 죄가 있다 하지만, 나는 새로운 교훈을 너희에게 주는데 형제에게 분노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죄에 해당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요거를 살펴보면, 자, 율법은 행위에 대해서 규정을 하셨어요. 물건을 훔치고 사람을 죽이고 이런 게 죄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는데, 예수님은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하나 더 확대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살인하는 그 동기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마음에서 나오지. 어떤 마음이에요? 분노, 미움. 이것에서 살인이란 죄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사람을 해치지 않았다, 생명을 해치지 않았다 하면 나 죄 없다 하는데,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 이 생명을 해치는 살인이라는 죄가 분노와 미움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마음에 이미 분노하는 것은 어디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다고요? 살인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말씀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율법은 완전하게 되는 게 뭐냐면은 행위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일으키는 동기와 마음에까지 확대하는 것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옛날에는 처벌이 두려워서 살인을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사실은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 백성의 생명이 고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서로 존중하며 귀하게 여기며 상대방을 해치지 말고 살라는 것을 교육하기 위해서, 교훈하기 위해서 살인하지 말라는 죄, 이제 율법을 했는데, 이걸 가지고 지나오면서 사람들이 그 마음, 상대방을 존중하고 예, 사랑하고 지켜주기 원하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은 사라지고, 그래 처벌만 피하면 돼, 행위에만 국한되어 가는 이런 이제 우리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형적인 율법의 성격을 내면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살인이란 행동을 일으키는 마음이 어떤 건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에서 의로운 분노는 제외되는 거죠. 예수님이 의로운 분노를 하셨잖아요. 그는 살인한 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형제에서 노하는 것이 살인죄에 해당된다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이 살인을 일으키는 동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창세기 4장 5절에 보시면 가인이 그랬잖아요. 분하여 안색이 변했어요. 분하여, 분노가 일어났죠. 자, 근데 가인이 왜 분노가 일어났습니까? 가인이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동생 아벨이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화가 났어요. 분노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분노 때문에 누구를 죽였습니까? 동생 아벨을 살인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므로 살인의 동기는 마음에 있고, 분노하는 마음과 미워하는 이런 마음이 살인이란 죄를 저지르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마음까지 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22절에 보시면은, 예, 그 뒤에 보시면 라가, 세 번째 줄에 라가라 하는 자. 이 라가는 이렇게 멍청한 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사악한 놈, 이 멍청한 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욕하는 거죠. 이것도 어디에 해당된다고요? 살인죄에 해당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멍청하다고 얘기하는 건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는 거죠. 모욕감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꼭 사람의 생명을 해치진 않았지만 사람에게 모욕감을 주는 말 자체가 살인죄에 해당된다고 오늘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린 이런 말 전혀 안 했죠. 너무나 이쁜 말만 썼죠, 그죠? 우리 마음이 아름다우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혹시 예, 편한 자녀, 우리는 온 인생을 다해서 하루 종일 자녀를 위하여 일하는데
건 가장 편한 상대가 자녀니까 내 바깥에서 잃었던 이 많은 스트레스와 막 억울함과 분노를 가감없이 자녀에게 쏟을 때가 있습니다. 망할 놈, 뭐뭐뭐뭐 놈, 나가서 들어오지 말라, 너 같은 게 태어나서 왜 내 속을 이렇게 긁냐, 이런 얘기는 상대방의 아이에게도 인격이 있어요. 그 인격을 어떻게 해요? 존중하지 못했죠? 무시했죠? 이런 말이 어디에 해당하는 죄라고요? 살인죄에 해당합니다. 우리는 전도할 때 보면은요, 나는 죄 없다 그래, 당신 죄가 있습니까? 죄 없다 그래, 나는 남의 물건 안 훔쳐, 남 건드리지도 않아, 죄가 없대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째요? 그 마음에 죄가 있으면 죄라 그러죠? 예, 이런 욕을 하거나 분노하거나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죄라고 우리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자녀에게 험한 말 했다면 가서 전화하십시오. 미안하다고 하십시오. 사과한다고 하십시오. 이제 앞으로는 그런 말 안 하겠다고 얘기하셔야 돼요. 근데 보면 그 자녀가 그 말을 배워서 그대로 해요. 또 그러면 우리 가문 대대로 계속 칭찬하고 격려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분위기, 가정의 분위기가 아니라 가장 편한 자녀에게, 힘없는 자녀에게, 대꾸하지 못하는 자녀에게 험한 말, 저주하는 말, 책망하는 말, 길을 죽이는 말, 그래가지고 집에서 애 길을 그냥 콱콱콱 죽여놓고는 넌 밖에 나가서 왜 그거밖에 못하니, 또 이제 야단을 치고, 이 아이들이 어떻게 진짜 자신 있게 막 자기 재능을 이렇게 펼치면서 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지는 않는 것이 우리 부모의 죄가 아닌지 여러분들 돌아보시고요, 아이들의 마음을 풀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보시면은 겉으로 드러난 행위만 죄가 아니라 그 행위를 일으키는 동기까지도 주님은 죄라고 인정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이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엔 이 외에도 예수님께서 굉장히 율법의 뜻을 확대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 외에도 그는 이제 그때그때 본문을 보면서 살펴보면 되고요. 오늘 본문은 내면화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신앙 생활 하는데 예배가 중요하죠. 예배 드려야 됩니다. 첫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중시하는 제사를 드리기 전에 뭔가를 하라고 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뭔가요? 23절, 2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 여기서 원망들을 만한이란 것은 굉장히 강한 적이감이나 원수되는 심각한 상황을 얘기해요. 또한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소로운 불편함, 예, 좀 거꾸로 사람 간에 그것까지도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에 뭔가 불편함이 있다면 그거를 풀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기 전에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형제와 화해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떠세요? 그러셨어요? 예배 드리기 전에 그렇게 하셨어요? 형제와 화목하셨습니까? 풀고 왔습니까? 예, 저는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마다 늘 이제 찔렸어요. 제가 이제 사역을 할 때 주일날 설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토요일날 되면은 제가 우리 장로님 저기 계시지만 좀 불편한 일이 가끔씩 생겼어요. 좀 마음이 불편한 일이. 그런데 이제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이 그냥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은 아마 이 말씀이 생각이 안 났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내일 설교를 해야 되는데 마음의 불편함과 그리낌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화목하고? 뭐 하라고? 화해하라고. 그래서요, 이 말씀이 계속 있어 찝찝, 그 이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내일 설교를 하기 어렵고
또 성령께서 내 마음을 아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한테 먼저 사과를 하고 이제 서로 화해를 한 적이 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은 자기가 잘한 지 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사역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먼저 사과를 하고 화해를 청했을까? 절대로 안 그러죠. 제가 고집고집 안고집에 내가 옳다라는 이 자신감이 하늘을 찌르는 사람이고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예요. 이기심이 되게 많은. 근데 이런 사람을 꺾는 방법이 강단에 올라가기 전에 너 해결하는 이 말씀이 저를 이제 계속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말씀에 순종을 했더니 이제는 좀 사람이 고분고분해지고 무엇이든지 굽힐 줄 알고 서로 화해하지 않은 이런 부드러운 조금 이제 강함이 있긴 하겠지만 그런 사람으로 차츰차츰 변화되어 가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요즘은 싸울 일이 없어요. 우리 장로님이 얼마나 바다같이 넓은 마음으로 얼마나 잘하시는지요. 제가 시비를 걸지 않습니다, 이제는. 뭐 그럴 일이 없어요. 훈련이 돼서. 예. 그래서 너무 좋더라고요. 예. 이렇게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십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형제와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25절 우리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우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뭘 염려하라. 아멘. 자,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는다는 얘기는 이 두 사람이 재판받으러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재판관 앞에 섭니다. 자, 재판관 앞에 서게 되면은 땅땅땅땅 결론이 나죠. 심판이 나죠.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화해하라는 거예요. 재판 받기 전에 화해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급히 화해하라는 거예요. 긴급하게 속히 화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있습니까? 내 마음에 화해하지 못한 사람 있습니까? 급히 화해하랍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재판관은 하나님을 비유로 얘기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재판관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심판받기 전에 이 땅에서 살아간 동안 이런 모든 것을 서로 해결하고 화해하고 용서하고 화목하게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뭐 드리기 전에? 예배 드리기 전에. 근데 이것을 문자적으로 생각하면 예배 드리기 전에 화해하지 않으면 예배 안 드려도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런 부족함 갖고 있지만 그 정도로 중요한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이런 게 예배 중에 용서하라, 화해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 참 많은데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너무너무 찔리고 너무너무 찔리다 보니까 내가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용서도 못하는 사람이 교회에 와서 집사라고 뭐 봉사할 필요가 있는가,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든대요. 그래서 참 그렇죠. 이게 이제 금방 용서할 수 있는 상황도 있지만 내 마음에 깊은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금방금방 용서할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누가 아시죠? 우리 예수님이 아셔요. 근데 우리 예수님 기다려 주시잖아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내 마음에 용서해야 된다는 거 아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 제가 이것을 용서하게 해주세요. 이 사람과 화목하게 해주세요. 이 사람과 화해하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날마다 엎드려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우리 마음 속으로 진심으로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그렇게 성숙한 신앙인이 되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신앙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노력하는 자세 자체를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네. 자, 이제 또한 다른 문제로 넘어갑니다. 지금까지 뭐에 대해서 얘기했습니까? 살인.
우리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 예로 살인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율법은 살인을 사람을 해체하지 살인이라 하지만 그것이 죄라고 하지만 그 살인을 일으키는 마음의 동기까지도 죄라고 한다고 얘기하면서 이 마음의 분노와 미움을 없애라 얘기하시면서 예배 드리기 전에 이런 거 다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갈 때 가기 전에 다 해결하라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죄가 행위에서 이 마음으로까지 확대되는 것이 완전하게 하는 것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예를 들고 있습니다. 27절, 2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우리 율법에서는 이렇게 다른 이성과 배우자가 있는 사람들이 다른 이성과 육체적인 관계를 갖는 것을 간음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건 물론 간음이죠.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 하는 자마다 간음했대요? 마음에 생각만 해도 이성을 바라보고 그 이렇게 음욕을 품는 것 자체가 이미 뭘 한 거예요? 간음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간음에 대해서도 얼마나 중하게 생각을 할까요? 특히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하는데 왜냐하면은 이 우리 몸은 성령이 가는 전 성전인데 어찌 그 성전에 더러운 일을 하느냐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엄하게 금하고 있는 것이 간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행위만이 간음이 아니라 이 마음에 그런 생각을 갖는 것까지 간음이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은 가정이 함께 우리 국내에 다 한국에 살잖아요. 이전에는 몇 년 전에는 이렇게 아내는 중국에 계시고 남편만 한국에 오시고 또 남편이 중국에 계시고 아내만 한국에 오고 외롭잖아요. 그래서 용감한 우리의 어떤 성도가 와서 저한테 말씀하시고 애인 구해달라. 나한테 와서 애인 구해달라요. 이게 죄인지 모르나 봐요. 외로우니까 혼자 못 살겠다고. 그러면서 참 중국에 아내 배우자가 있는데요. 우리가 토요일날 그때는 막 늦게까지 찬양을 하고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왜 그 이나 오벨리아 뒤에 가면 골목이 있죠. 이제 차 타고 골목길을 글로 이제 나오는데 아주 그냥 깊은 10시가 넘은 그때 중국에 아내가 있고 중국에 남편이 있는 두 사람이 손을 꼭 잡고 그 깊은 어둠 속으로 걸어가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두 분이 처음에는 앞에서 예배를 드리시던 분이 그 다음 주부터는 저기 뒤에서 예배를 드리시다가 나중에는 안 보여요. 죄죠. 하나님께서는 하지 말래요. 여러분들 이제 과거의 지은 죄 여러분들 고백하시고 회개하시고 앞으로는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순결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 마음에 짓는 죄도 간음이라고 합니다. 예. 보시고요. 자, 29절, 30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여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느니라. 아멘. 자, 이 말은 육체가 범죄의 도구가 되면 과감히 희생하라, 제거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이 눈이 범죄한다고 눈을 빼버리면, 손이 범죄한다고 손을 잘라버리면, 성한 몸으로 살아간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 중에? 없죠. 육체조차 사라져버릴 거예요. 소멸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좀 어떤 말씀이냐면은, 죄를 짓는 원인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거를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무슨 죄를 짓는지 자신을 성찰하고 그 죄를 짓게 되는 원인이 무엇인지 스스로 살펴보고 그 원인을 날마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고백하고 회개하며 제거하라 말씀하십니다. 살인을 일으키는 마음의 분노, 분노가 어디서 오는지 여러분들 스스로 살피셔야 돼요. 우리는 욱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잘 분노하죠. 참고 참고 참다가 한번 탁 건드리면 폭발을 하면은 막 쏟아놓고는 나중에 뭐랍니까? 뒤끝없대요. 뒤끝없다는 게 얼마나 큰 죄인지 아세요?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 뒤끝없다는 말 나오지 않도록 예, 행위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 우리는 왜 그렇게 화를 내고 왜 그렇게 분노하는지 그 마음의 원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셔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나도 모르게 욱욱 잘해 하면은 뭔가 그 욱욱 하는 거의 원인을 찾으셔야 돼요.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빼내 잘라라 하는데 어떻게 잘라버리고 살겠습니까? 원인을 찾으라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떤 젊은 부부가 있었어요. 이 젊은 부부가 사소한 말로 늘 말다툼을 해요. 그런데 이제 아내가 이 남편한테 뭐라고 하냐면은 그것도 못해? 이렇게 말해요. 그것도 못해? 이 아내는 좀 빠릿빠릿해요. 그리고 참 많은 일을 한꺼번에 해요. 그리고 이제 남편이 퇴근하고 오면은 막 온 집을 다 그냥 해야 될 일이 엄청 많도록 막 일을 벌려놓고 남편한테 이거 해줘 저거 해줘 막 이러니까 남편은 이렇게 멍하니 보고 뭘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런 남편을 향해서 이 아내가 그것도 못해? 당신은 그것도 못해? 이렇게 늘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루 일상이에요. 늘 이래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나는 그것도 못해라고 말하는 말은 나를 무능한 사람이라 생각하고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을 해서 나는 나를 무시하는 당신하고 더 이상 살 수 없다. 이혼하자. 이렇게 된 거죠. 너 당신 그렇게 자꾸 나한테 얘기한 건 내가 이렇게 필요 없는 존재라고 얘기하지 않나. 그러니까 우리 같이 살지 말자. 이렇게까지 되게 되어서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서 이제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러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상담가가 이렇게 물어봐요. 얘기를 쭉 시키는데 얘기를 한 도중에 이 이제 남편이 얘기하기를 어릴 때 자기 한 6살인가 7살까지 한국에서 살았고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 됐을 때 중국으로 아빠가 회사 따라 이사를 갔대요. 근데 중학교 중국에 가서 1학년 들어갈 때 자기는 한국에서 한글도 안 배우고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는 아이가 중국에 1학년으로 이제 들어갔죠. 학교에 들어갔죠. 그랬더니 중국말도 못하고 중국 글자도 모르고 그때 갑자기 배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1학년, 2학년, 3학년을 늘 왕따 당하면서 뒤에서 혼자서 그냥 이렇게 고개 숙여서 수업도 못하고 있다가 1학년, 2학년, 3학년 지나고 또 한국으로 왔대요. 한국에 오니까 또 한글 몰라요. 중국말도 모르고 중국 글도 모르고 한국말도 모르고 한국 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게 당신이 모국어가 뭡니까? 하니까 영이래. 나는 모국어를 잘하는 모국어가 없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어린 시절에 이 사람이 덩치는 크고 되게 좋아요. 그러면서 무슨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이 있으면 거기 참여 못해요. 나는 무능한 사람. 나는 필요 없는 사람. 나는 가치가 없는 사람. 뭐든지 못하는 사람. 이런 열등감이 꽉 박혀서 사람들을 피해서 혼자 늘 있다가 이 아내와 사랑을 해서 결혼을 했는데 그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제일 듣기 싫은 소리를 그것도 못해, 그것도 못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자기가 그것도 못해란 말을 들을 때 내가 이렇게 무능한 사람이고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느껴진다는 이것을 알지를 못했다면 이 아내와 이혼을 했을 것이고 그런 상태로 또 다른 사람과 결혼하면 또 이혼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있는 이 마음의 죄, 원인이 열등감이란 죄가 왜 생겼는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살펴보고 찾아보고 그것을 해결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그 상담가를 이제 만나가지고 이것을 해결해서 그것을 알게 되었죠. 근데 이제 나의 모든 죄를 마음에 있는 불편함, 미움, 원망, 증오 이것이 어디서 생기는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가인에게 이야기합니다. 가인이 안색이 변화에 분해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왜 화를 내느냐 질문을 하십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가인에게 묻는 거잖아요. 왜 화가 나느냐? 화가 나는 이유를 살펴보라고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셨어요. 이거 우리에게 하는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화가 날 때 그냥 화를 내지 마시고 왜 화가 나는지 그 이유와 원인을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인이 내가 화가 났을 때 그 원인을 찾아봤다면 동생을 안 죽였겠죠. 왜 화가 났습니까? 자기의 제사를 하나님이 안 받아서 그렇잖아요. 그럼 그 얘기를 하면 돼요. 하나님, 제가요. 왜 하나님은 내 제사를 안 받고 아벨의 제사를 받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얘기하면 그래서 제가 화가 났어요. 그러면은 가인이 화가 나는 이 마음은 어때요? 내가 하나님 뜻에 맞추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이게 백성의 도리죠. 근데 그게 안 돼 있는 거잖아. 하나님이 내한테 좋게 해줘야지 되는 거잖아. 내 중심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해 주기를 바라는 잘못된 마음이 있잖아요. 그걸 발견했겠죠. 아, 하나님, 제가 내 뜻대로 안 돼 이렇게 화가 나네요. 내 고집대로 사는 사람이네요. 깨달아졌을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이제 또 깨달아졌죠.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왜 내 제사를 안 받으셨을까요? 생각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 제사가 뭔가 부족한 게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내 제사가 왜 부족한 거를 생각하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 하나님이 내 제사를 안 받으신 것은 이렇게 믿음이 부족했고 정성이 부족했네요. 하나님, 다음에는 온 마음과 믿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정성껏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면 동생을 안 죽였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모든 언행에 우리가 들어가는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죄악된 미움과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이런 것들이 다 일어나면은 그것이 일어나는 마음의 원인과 동기를 살피시고 주님과 교제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같은 기회를 주십니다.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질문하십니다. 왜 화가 나느냐 살피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고 얘기하시면서 살인과 간음을 예를 들면서 우리에게 이것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율법을 폐하러 오셨다면 살인해도 된다고 얘기했겠죠. 살인하지 말라를 두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살인하지 말라는 그 말씀은 두시면서 그러나 살인 행위만이 죄가 아니라 그 내면까지 마음의 동기까지 죄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이 율법의 범위를 확 하신 것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그 죄를 지으면 잘라라 하는 말씀은 죄의 원인을 따져보라, 하나님과 교제하며 말씀에 비춰 우리의 부족함을 찾아보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